근데 이 브랜드가 한 번에 빡 떴습니다. 어떻게 떴을까요? 트래비스 스캇이 이 제품의 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리셀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키 어떤 신발들이 인기가 좋죠? 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조던, 그리고 덩크, 그리고 또 스캇 리액트 270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컨텐츠는 요즘 유행하는 나이키 신발이랑 찰떡인 바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팬츠는 카고 팬츠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와 여기 옆에 두 개의 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카고 팬츠들은 작년부터 인기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 2년은 더 유행할 것 같은 제품인데요. 제가 준비한 제품들의 바지를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이런 바지가 하나쯤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요즘 유행하는 나이키 운동화랑 코디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이노반트라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가먼트 빌드 슬링 카고 팬츠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명처럼 굉장히 조금 핏이 슬림해요. 전체적으로 슬림하다기보다는 요 무릎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슬림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미디가 굉장히 길어서 약간 배기 바지의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바지 밑단 쪽에 주머니가 달린 게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카고 바지 하면은 주머니가 뭐 여기나 여기, 여기 이렇게 달린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밑단 쪽에 주머니가 달린 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밑단에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도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지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또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지의 가격은 이제 169,000원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노반트라는 브랜드를 안 지는 조금 됐지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제품으로 접한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퀄리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지만 핏이나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던 1탄이랑 코디를 해봤는데 조던이랑 궁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두 번째 바지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후이즈 자코브 6포켓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미국 브랜드예요. 2016년도에 태어난 브랜드인데 시작은 도메스틱 브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한 번에 빡 떴습니다. 어떻게 떴을까요? 트래비스 스캇이 이 제품의 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리셀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바지의 제품명처럼 이제 양쪽에 주머니가 3개씩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가 더 있어요. 보시면은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야 주머니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6, 7, 8, 9, 10, 11 한 13개는 되네요.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과연 제가 준비한 바지들에 누가 제일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을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제가 하나씩 다 세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바지는 국내에서 매물로 사면은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덩크랑 코디를 해봤는데 덩크랑도 궁합이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신발이랑도 신어봤는데 다른 신발이랑도 다 전체적으로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다음 제품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의 브랜드는 C2H4라는 브랜드인데요. 나이키 리액트 270이랑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분더샵이랑 에딕티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에 지금 이 바지도 굉장히 잘 입고 있지만 비슷한 느낌의 반바지도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C2H4는 약간 바지 맛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바지는 이제 아까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밑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찍이가 있어서 좀 더 조거 팬츠 같은 스타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주머니를 하나씩 다 세봤는데요. 이 제품은 주머니 12개, 이 친구도 12개,
이 친구는 13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승자는 후이즈 자코브가 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이키 신발이랑 어울리는 카고 팬츠 추천 컨텐츠였고요. 요즘 또 이런 느낌의 바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의 이 바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의 바지 하나쯤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하루 되세요.